티엔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수호천사입니다. 지은이 로나번, 옮기니 류시화, 출판사 1회. 사실 모든 아이들은 천사들과 영혼들을 본다. 하지만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아이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비현실인가에 대해 듣기 시작하며 자신의 장난감처럼 확실한 것이 아니면 공상 속의 것으로 치부하게 된다.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조건지어지며 더 많이 보고 경험할 능력을 상실한다. 오늘날에는 교육이 더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갈수록 천사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 이것이 천사들이 나에게 이 책을 써야 한다고 말한 이유들 중 하나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까봐 책을 쓰는 것이 더럽 겁이 났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결국에는 늘 천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니까. 세상에는 수백만의 천사들이 있다. 눈송이들이 그렇듯 그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천사들이 할 일이 없다. 그들은 인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 수백만의 천사들이 할 일 없이 공중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바쁜 나머지 천사들이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곳에 존재하며 또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천사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신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을 즐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영적인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중 누군가는 손을 뻗어 도움을 얻는 반면에 많은 이들은 그렇지 못한다. 천사들은 우리 옆을 걸으면서 자신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는다.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잊었으며 단순히 피와 살을 가진 존재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내세도 없고 신도 없고 천사들도 없다고. 우리가 물질주의자가 되고 자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인간은 피와 살 이상의 존재이다. 당신이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이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믿기 시작하면 당신의 수호천사와의 연결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 당신이 이 내용을 믿든 믿지 않든, 지금 당신 옆에는 천사가 있다. 그는 당신의 수호천사이며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 빛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방패가 그것이다. 그 방패로 우리 주위를 감싸는 것이 수호천사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신과 천사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존재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보호받고 보살핌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람들을 볼 때 실제로 그들을 감싸고 있는 이 방패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당신의 수호천사는 당신의 몸과 당신의 영혼의 문지기이다. 그는 당신이 잉태되기도 전에 당신에게 배정되었다. 당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그는 매 순간 당신을 보호하면서 당신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일단 당신이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수호천사는 단 한순간도 당신 곁을 떠나는 법이 없다. 당신이 잠을 잘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그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을 때도 수호천사가 당신 곁에 있다. 당신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도우면서 수호천사는 또한 다른 천사들이 언제든 당신을 돕기 위해 당신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그 천사들은 왔다가 간다. 나는 그들을 교사 천사들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믿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당신은 먼저 자신의 회의론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신이 냉소적이라면 당신의 냉소적인 태도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천사들의 존재 가능성에 마음을 연다고 해서 당신의 영적인 자아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 배운다고 해서 당신이 잃을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천사들은 훌륭한 교사들이다. 어린 시절 나는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천사들과 무척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혼자서 몇 시간을 있어도 행복했다. 내가 가장 좋아한 장소들 중 하나는 언니와 함께 쓰던 작고 아늑한 방이었다. 그 방은 천장이 낮고 경사졌으며 창문이 야트막하게 나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거나 웅크리고 앉아서 바깥 거리를 오가는 모든 풍경을 내다볼 수 있었다. 나는 이웃 사람들이 길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곤 했는데
때로는 그들 곁에서 함께 가고 있는 그들의 수호천사들을 보곤 했다. 그때는 그들이 수호천사인 줄 몰랐었다. 마치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수호천사는 약간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인간과 똑같이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때로는 심지어 그 사람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며 뒤에서 날개로 그 사람을 포옹하고 있기도 했다. 마치 보호하려고 껴안듯이. 이 천사들 역시 크기가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때는 작은 불꽃으로 나타나 점점 커져서는 완전한 실물 크기가 되었다. 또 어떤 때는 자신들이 돌보는 사람보다 훨씬 몸집이 거대하고 키도 큰 존재로 나타났다. 수호천사들은 빛이 났으며 종종 금빛이나 은빛, 푸른빛 혹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나는 영혼들도 보았다. 크리스토퍼 오빠를 본 것처럼. 언덕 위쪽에 살고 있는 한 이웃은 가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창 앞을 지나가곤 했다. 크고 낡은 유모차에 탄 아기와 이제 겨우 아기태를 벗은 두 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는 노인이 보였다. 하루는 그 이웃이 우리 가게에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나는 그 아주머니가 최근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버지가 몹시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내가 본 그 노인이 그 아주머니의 아버지이며 아이들의 할아버지임을 알았다. 아주머니가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가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머니는 단지 그를 볼 수 없었을 뿐이다. 노인은 딸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도움과 위안을 주기 위해 영혼으로 남아 늘 그녀 곁에 있었으며 그녀가 그를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녀와 함께 있을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 영혼들의 모습을 살아있는 사람들과 혼동하기 쉬웠다. 크리스토퍼 오빠에 대해서도 그랬었다. 천사들은 나에게 영혼과 실제 사람의 차이를 알아보는 법을 몇 번이나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설명하기가 약간 어렵다. 영혼은 우리와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 더 빛이 난다. 마치 그들 몸 안에 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 빛을 밝게 할 수도 또 어둡게 할 수도 있다. 빛이 더 밝을수록 그들은 반투명이나 투명에 더 가깝다. 영혼들이 자신의 빛을 어둡게 하면 실제로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들은 눈에 덜 띄기 위해 이따금씩 그렇게 한다. 가령 당신이 길 건너편에 사는 이웃사람과 지나치면서 인사를 했는데
몇 분 뒤 당신은 방금 전 인사한 존이라는 그 사람이 6달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다. 그제야 당신은 비로소 존이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밝게 빛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창문을 통해 본 것들 중 내가 좋아했던 것 하나는 사람들 주위에 흐르는 에너지를 보는 일이었다. 때로 내 친구의 어머니에게서 10개의 빛나는 자주색, 보라색, 붉은색, 초록색, 청록색 빛의 소용돌이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하나의 중심에서 빛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보통 여자들의 에너지와는 다른 에너지였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나를 매료시켰다. 나중에 나는 그 아주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듣고 혼자 미소를 지었다. 같은 방식으로 나는 사람들이 아프면 그것을 볼 수 있었다. 비록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검은 그림자가 누군가의 몸 주위에 움직이면 그의 피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때로는 뼈가 반짝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뼈가 손상을 입었거나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나는 본능적으로 그들 몸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비록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당신의 천사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 사실 천사들은 당신과 늘 접촉해왔다.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음을 당신이 알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 육체 속에 있지만 우리 각자는 신과 연결된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 역시 신에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천사들에게 우리를 도울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도록 천사들에게 능력을 부여한다.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며 천사들은 그것을 침범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하면, 만약 우리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때 신과 천사들은 한쪽으로 물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는다. 그들은 근처 어딘가에서 기다릴 것이다. 어딘가로 가고 있을 때 왼쪽으로 가는 대신 오른쪽으로 간 경험이 있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왼쪽으로 가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당신은
나중에 자신을 책망한다. 어쩌면 당신의 수호천사가 당신의 귀에 대고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준 것일 수도 있다.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면서 우리 주위 모든 곳에 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한 사람과 그의 수호천사 사이의 연결이 더 견고해진다. 그 모든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깨닫는다. 내가 천사들과 인간 사이의 통역자임을. 그래서 나는 자주 중개자로 부름을 받는다. 내가 이 특별한 역할을 맡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천사들에게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힘을 가지고 있다.